일단 똑라 뷰포인트 앞이에요. 똑라가 낚시거든요, 태국어로요. 자, 저희까지 걸어가기 전에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우와, 개를 사시나봐요. 우와, 엄청 크다, 거기. 자,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피싱 로드가 많네요. 고기가 많이 잡히나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까 갔던 몽키 파크. 낚시하시는 분, 여기가 똑라. 네, 방센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방센 비치. 그래도 해수욕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아, 아이들이 많네 오늘. 얘들아, 우리도 여기다 발 담궈 볼까? 어? 일로 와봐. 우리 발 담그러 가자. 오빠! 오빠 신발 신고 그러면 슬리퍼 잃어버려. 신발 슬리퍼 빼고 벗고. 우! 어, 나 발 탄 것 봐. 이모 발 탄 것 봐. 이것 봐. 이! See, I told you. 이리 와봐. 우리 셋이 다. 우리 셋이 다 여기 서봐봐. 발 모아봐봐요. No, it's so sandy. It is so sandy. 발 모아봐봐. 이모 발 탄 것 봐. 이야, 오빠 발 크다. 뭐 쓰는 겁니까? 어? 아미? 방탄? 재밌게 놀고 있어요. Bangkok. 여기 시푸드 레스토랑 유명해서 이쪽으로 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오케이. 우와. 네, 여기가 방센에서 그래도 좀 알아준다는 시푸드 레스토랑이에요. 저녁 석양 보면서 먹어보려고요. 어, 근데 웬 피카츄? 자, 식당 이름이 Chariot. 여기도 Chariot 이렇게 하얗게 있네요. 자, 미슐린 타이어 미슐랭 입구입니다. 예쁜 언니를 따라서. 와우, this is good. 앉을, 아, 여기 앉아도 된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오, special place. 아까 저희가 똑라 뷰포인트.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체리. 아니, 메뉴 볼 시간을 좀 줘야지. 이거 하나 시자. 이거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텃만꿍. 여기 200바트. 이거 시켜. 이것도 추천하는. 아, 풋밥 봉거리? 그래, 그럼 그거 먹자. 풋밥 봉거리. 이거 풋밥 봉거리. 아, same. 오케이. 아, 아우니카. 아니는. 그다음. 뭐 그 버터 이거 오케이. 자, 아우니카 차이카 팬 능탕. 오케이. 그 다음에 텃만꿍. 오케이, 텃만꿍카. 네, 그 다음에 또 뭐 먹고 싶어? 오, 새우. 이게 뭐야? 갈릭. 마늘, 새우 마늘 튀김 하나. 거기서 취소 이걸 야이하면 안 돼.
아 그래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원 리치 소다. 스프라이트. 미 스프라이트 마이 카. 스프라이트. 미 남 소다 마이 카. 소다. 아 남 소다 능 스프라이트 그리고 리치 소다 카. 파푼카리 오 너무 많이 시킨 것 같다 우리 다 먹을 수 있지 우리 애들? 와 오랜만에 먹는 씨푸드 그래도 바닷가니까 안심하고 먹으려고요 파푼카리 이게 이제 킬로로 가격 추정하고요 800바트 오징어 튀김 250바트 저거 새우 650 다음에 텃 망궁 새우 튀김 김밥 완전 됐죠? 250바트 제가 여기서 너무 먹고 싶었던 굴 굴까지 나오고 세 명이 와서 시킨 메뉴 저희는 정말 잘 먹습니다 꽉 찼네요. 이렇게 시켰는데 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온 게 금 3,520바트. 그렇지. 여기선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이거 아닌데 하나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을 요구해서 2,770바트 해가 지고 있는 방센 바다 보여드릴게요. 아, 마음도 너무 평온해지네요. 운전하면서 와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운전해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떠나기 싫은데 치앙마이 올라가서 또 열심히 생활해야죠 여기는 방센 해변가였습니다 여기는 방센 비치